했냐면 구설수, 관제수, 손재수, 투자하지 말 것. 너무 강해. 네. 죄송하지만 너무 강하고 공격이 너무 세고 산신님 자식이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좀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아버지도 줄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줄싸움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 팔자에 살기운이 있거든요. 살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살기운 때문에 파괴를 해요. 못하게 맞고 파괴를 하고 거기도 공줄도 세고 한 거거든요. 길에서 안 좋은 잡귀나 객귀 이런 것들 다 붙어온대요. 늦은 시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럼 사잖아요. 그 운을 깬다라는 살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. 일단은 얘는 무조건 이거 좀 풀어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완전히 막혀있잖아요.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. 이거를 칠성 기도로 풀어내는 거. 답은 나왔네. 그럼 둘 다 풀긴 풀어야 될 것 같다. 맞죠? 그럼 답은 찾았고 그럼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랑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카드를 쓰진 않죠. 살을 푸는 데는 딱 50. 칠성 기도는 두 배로 들잖아요. 그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?